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 양도 492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체크할 첫 번째 한자는 오 자가 되겠습니다. 더럽히다 라는 의미의 오 자가 되겠습니다. 더럽히다 라는 의미의 오 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총 6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더럽히다 라는 의미의 오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자가 들어가는 대표적인 단어는 오염이라는 말인데요. 환경오염,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이런 말들이 모두 오염에 해당되는 말이 되겠습니다. 탐관오리, 오수, 오물, 오욕을 함께 하다 할 때 오욕, 오니, 슬러지를 얘기하는 거죠. 이어서 두 번째로 체크할 한자는 접자가 되겠는데요. 나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현대 한국어에서 이 접자는 그렇게 흔히 사용하지 않는 한자이기 때문에 그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에서 총 15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나비라는 의미의 이 접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나비라는 의미의 접자는 현대 한국어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단어 자체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자주 쓰이는 단어가 없다는 뜻이죠. 호접하면 호랑나비라는 뜻이고요. 접영하면 수영의 대표적인 네 가지 영법 중에 하나죠. 가장 그 난이도가 높은 수영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체크할 한자는 축자가 되겠는데요. 이 축자는 가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라는 의미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나 실제 우리가 그 소라는 의미로 쓰는 이 축자는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가축의 소, 뭐 축산협동조합할 때라든지 이럴 때 쓰는 축자가 아니고 십이간지 쪽에서 쓰는 말이기 때문에 좀 특이한 케이스고요. 이 가축을 우리가 소라는 의미로도 쓸 수 있다는 점은 그냥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서 총 10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가축, 가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동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양육하는 가축을 얘기하는 거죠. 축자가 들어가는 대표적인 단어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가축, 목축, 도축, 축사, 축산, 축산물, 인축. 인축이 이제 사람과 가축이 공동으로 감염 또는 전염될 수 있는 질병 쪽에서 중요한 개념이죠. 육축 하면 이게 가축을 기르다 그런 뜻이 아니고 여섯 가지 대표적인 가축을 얘기하는 거죠. 축산업 협동조합, 종축 이러한 말들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우리는 세 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단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글 단어의 조성원리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있기 바라겠습니다. Prayer for Ukraine and Israel. Thank you.